글씨에서 작은 글일수록, 작은 글일수록, 좀 아주 작은 글일수록, 이긴핵 하나 하는 것보다 더 공력을 들어야 됩니다. 즉, 더 힘을 들어야 됩니다. 힘 준다는 것이 아니고, 내 모든 정력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. 그래서, 요 작은 핵이나, 이 전체 큰 핵이나, 똑같습니다. 공력이. 작다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.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글씨는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중심을 잡아주되 약간 기우뚱해줘야 됩니다. 기우뚱해되 글자 자체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넘어질 것 같는데 또 바로 서 있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예술은 정을 비정을 하여 다시 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쉬운 것 같지만. 예를 들자면, 정사각형을 네모로 해대 이것이 다시 정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예술의 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, 물론 그 전체의 부단한 연습도 필요하지만, 이런 먼저, 마음을 가지고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.